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지난 석 달 가까이 이른바 조국 사태라 해서 온 나라를 사실상 뒤흔들어 놓고 또 국민들을 참 마음을 갈기갈기 이렇게 갈라놓은 그런 일이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많은 아직도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그렇게 자기의 과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검찰이 또 검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로 수술을 하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지금 현재 청와대나 여당은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약칭입니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해서 검찰의 그런 수사권을 상당 부분 경찰로 넘기고 또 검찰의 그만큼 이 수사 권한을 축소, 줄이는 이런 지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것이 그러면 검찰 개혁이냐? 개혁이란 말에 부합되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이냐 하는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붙이지만 그 내용이 명실상부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면 때로는 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해서 새로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면 좋아지는 거냐, 또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는 것이냐,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검찰의 권한이 무소불위다, 비대하다 해서 경찰로 넘기면 그러면 11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수사권이 강화될 때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그럼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이렇게 하지 못한 채 이것을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부 여당은 허장을 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검찰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지금 조국 일가족을 수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그런 특별수사를 통해서 이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 또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를 단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것이 과연 부정부패 척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는 공수처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두고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고 하는 이 기관은 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이 여성 의원이면서 전직 검사였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공수처 설치 법안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수처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할 겁니다. 말은
고위공직자 비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하니까, 뭐,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런 아주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더 엄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뭐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해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경찰보다는 기구가 지금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력 조직이지만 그러나 이 검찰에서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어떤 면에서 고위공직자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를 그야말로 낱낱이 그렇게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몇십 명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의 어떤 범죄를 정말 발본색원하고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 약칭 공수처 설치 법안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고위공직자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든 공직 고위공직자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런 3부 외에도 헌법재판소나 감사원, 또 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적어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그런 상급 이상 공직자들 전부 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현직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가족들도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좀 더 넓혀서 가족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사촌 이내 친족까지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 현직자뿐만 아니라 전직자도 되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가면 이 대상자는 전직자까지 되니까 얼마나 늘어날지 짐작이 되시겠죠. 또 그러면은 어떤 범죄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 법에 직무 관련 범죄, 예를 들면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위변조, 또 이런 비사실 공표, 이런 직무상의 범죄와 또 부정한 금품의 수수, 즉 뇌물죄라든지 배임수죄라든지 또는 정치자금의 부정수수라든지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일, 또 그리고 직책상 보관관계에 있는 돈을 이렇게 횡령 배임하는 그런 행위 등 적어도 우리가 반사회 범죄라고 하는 사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부정한 돈을 뇌물이면 뇌물, 배임금품이면 배임금품,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경우에 그 돈을 준 사람들도 또 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범위의 고위공직자 또 상당히 다양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위 공수처가 관할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 중에서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관 요 세 꾸러미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기소권까지 갖고요. 나머지 꾸러미, 즉 대통령이나 그 밖에 입법부 공무원 또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도록 수사를 해서 어떤 수사 단서가 있을 때 수사를 해서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의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누가
어떤 형태로 공수처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느냐. 공수처에는 이제 처장과 부책임자에 해당하는 차장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이 2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서 이 25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기고 이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입김에 벗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 이 검사들은 말이죠.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로 다 배치를 해도 될 터인데 지금 한 절반 이하는 검찰청에서 이렇게 오랜 경험과 훈련을 쌓은 검사들로 하고 그 검사들은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검사들은 일정 기간 변호사로 일을 해온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현재의 이 정부에서 코드가 같은 민변 출신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로 이 공수처 검사를 충원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검사 밑에는 수사관이라고 있는데 이 수사관도 역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5년 이상 된 변호사이기만 하면 수사 재판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젊은 변호사들 가운데 약간 이념적인 성향이 지금 좌파 쪽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참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일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그러한 특정 범죄를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의 구조는, 일을 시작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집한 정보, 첩보, 또 다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넘어온 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공수처가 자차적인 판단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또 한편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또는 뭐 사회단체 등이 고소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고소고발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할 경우에도 이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또 사회단체의 고소고발이 가장 몰릴 대상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국 이것이 검사, 판사들이 또는 고위 경찰이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왠고하니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각 입법부나 행정부의 고위직들과는 일반인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어떤 접촉면이 없지만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 관계인들은 형사사건의 경우에 이 검사의 수사 과정, 수사 내용이나 또 수사의 결론으로서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해서 불만, 불신을 갖는 경우가 있죠. 또 판사들의 경우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는 사건 관계인 당사자 입장에서 또한 이 재판의 과정이나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이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만약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만약에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고소고발이 될 것으로 저는 단언을 합니다. 결국 이 공수처가 이런 점에서도 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지 판사 검사들에 대한 감시, 감찰, 규제, 수사처가 될 공산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소고발 외에도 이 공수처에서는 이 고위공직자의 이런 특정 범죄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첩을 요청하면 그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도 한번 살펴봅시다. 조국 교수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이 법안에 의하면 전직 고위 공무원도 해당이 되죠. 또 그 일가족이 되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지금 혐의들도 대부분 지금 이 공수처 법안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수처 법안이 조만간 국회 통과된다고 했을 때에 또 조국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때까지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공수처에서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로 넘기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가 장관직을 물러난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선거제 법안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법안보다도 공수처 법안을 서둘러서 막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듯한 그런 기세를 잠시 보였던 그 사정이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도 만약에 일반 검찰, 경찰에서 만약에 현 정부의 어떤 권력 실세나 적어도 현재의 집권 세력 입장에서 내 편을 건드린다 하는 수사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십중팔구 현재의 집권 세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수처에서 사건 일이 가져와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 검찰에서 그러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을 틀림없이 견제, 간섭, 배방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 공수처는 말이죠. 정말로 그 명칭처럼 고위공직자의 그런 그 부정부패 또는 직무 관련 그런 범죄를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현재의 집권 세력 또 정치 권력 실세들에 대한 그런 수사를 나름대로 전속적으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수사를 검찰의 일반 검찰의 그런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 또 그리고 현재의 검찰 경찰에 대해서 이렇다면 일반인들의 또는 사회단체의 고소고발을 기화로 해서 그러한 판사검사들을 조사하는 그런 역할 사실은 판검사 범죄 수사처가 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이 법안에 의할 적에 지금 뭐 공수처 그 검사의 인력 이런 숫자랄지 이 조직의 규모를 봤을 때도 정말 수사 대상자로 정해놓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나 또 그 수사할 사항의 어떤 그런 방대한 범위를 현재의 이 법안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으로서는 감당 자체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그런 현재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2편에서 말씀을 좀 계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